반갑습니다. 날씨가 봄이 오다가 도로 가나 봐요. 조금 더 풀리겠죠. 며칠만 기다리면. 이 꽃같이 생긴 이 아이. 이름표도 어디 도망가고 없네요. 바깥에 거리대에서 고생 아니라 이렇게 원래 얼굴이 이렇게 작지 않았거든요. 얼굴이 이렇게 작아지고 얘만 얼굴이 제대로 있네요. 원래 하나가 또 고사돼 버리고 없고, 그래서 오늘은 얘를 작정하고 어떻게 해보려고요. 그대로 또 여름을 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어떻게 됐는지 한번 털어볼게요. 이렇게 흙을 털어내고요. 일단은 한번 뽑아볼게요. 여기 완전히 굳어졌어요. 그냥 딱딱해. 이게 뿌리가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그죠? 아이고, 나빠요. 엄마 나빠요. 이게 뿌리가 제대로 내려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다져져가지고, 못 살아 하고 얼굴을 자꾸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번에 목대는 엄청 굵죠. 이렇게 굵은데. 그래서, 이 작은 분으로 그냥, 완전 작은 분으로. 이 아이는 다져질 대로 다져졌으니까, 작은 분으로. 이사를 시켜주겠습니다. 그래도 커팅 하는 것보다 그대로 심는 게 나은 것 같아서, 이 아이도 진짜 얼굴이 이렇게 작아질 아이가 아닌데, 이 목대 좀 보세요. 이렇게 됐어요. 이 아이는, 아이고, 먼지가 풀풀 납니다. 이렇게 이 작은 화분에 가둬버리겠습니다. 이제 더 다져질 것도 없어요. 마침 이 작은 화분이 있어서 그냥 이 속에. 네, 가둘 생각입니다. 일단 밑에다가 구멍, 배수구멍 엄청 커요. 이게 작아도. 네, 망을 하나 깔고요. 작아서 이거 보이죠? 이게 뭐예요? 마스크팩. 요즘은 망사 달린 마스크팩이 나오네요. 이거 한번 더 깔아줄 생각입니다. 우리 딸이 마스크팩 준 건데, 3대 9년 만에 그제 한번, 팩 한번 했어요. 요즘 마스크 끼고 다니니까 요즘 막 신경도 안 쓰잖아요, 다들. 그래도 좀 해야 되는데, 안 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안 하게 돼. 너무 안 해. 해야지. 다안 하죠? 대부분 안 하죠? 대부분 안 하실 거예요. 그냥 마스크 하나 끼고 나가면 그게 끝이에요. 속으로 일단. 근데 이 작은 아이는 어떨까 또 고민이 되네요. 좀 얼굴을 좀 키워줘야 되는데. 얼굴을 어떻게 키워줄까요? 아유, 정말 자르고 싶어요, 정말. 보면. 원래, 지내보고 안 되면, 아직 이만큼 커팅해서 뿌리를 다시 내리면, 얼굴이 또 더, 청춘으로. 우리는 한번, 나이 들면, 청춘으로 돌아갈 수 없지만, 이 다육이들은 또, 너무 나이 들면, 적당한 때에, 커팅해서 다시, 돌이 들어가 있어요. 다시 새뿌리를 받으면 더 예쁘게 자랄 수 있답니다. 아이고, 뿌리 너무 작아가지고. 흙도 조금밖에 안 들어가고, 또,
이 계모가 또 고생을 시키네, 아이들. 이 모닝뷰가 은근히 예뻐요, 꽃 모양으로. 얘는 진짜 제가 오래 키운 아이거든요. 제가 진짜 이런 꽃 모양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 성향이. 그래서 창 같은 걸 많이 안 키웠었어요. 별로 매력도 못 느끼고. 요즘도 여전해요. 어쩌다 보고 애기들, 아, 이쁘다, 이렇게 하긴 하는데, 어쩌다, 이제 애기들이 어린 애들이나 이렇게 또 기회가 되면 또 키워보고 하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창을 뭐, 멋있는 창을 키워봐야지, 이런 생각은 별로 없어요. 그런 이쁘다,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예쁘다 하는 아이는 있어요. 제가 제이드 스타는 변함없이 볼 때마다, 아, 저 아이가 이쁘구나, 이런 생각해요. 그래도 뭐, 그걸, 얼마를 주고, 몇만을 주고, 내가 사서 키워야지, 키워봐야지, 이런 욕심은 또 없어요. 워낙, 또, 여러 가지, 잡다하게 많으니까, 그런가 봐요. 많아서, 애들 관리하기도 바쁘니까, 특별히 뭐 드려야지, 뭐 이런 생각도. 어머나, 밖에 까마귀 때가, 어머나, 갑자기 뭐 그림자가 생겨서 보니까 세상에 까마귀 떼가 한 떼가 날아가네요. 얘는 마사 들어갈 틈도 없네요. 그래도 마사를 조금 늦게라도 띄워줘 볼까요? 이 뿌리 쪽으로. 얘는 이제 작은 분으로 옮겼으니까 얼굴이 얘가 많이 쫄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바깥으로 안 내보내고 베란다 창가 쪽에서 특별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많이 다져진 애들은 그렇게 햇빛에 안 달궈도 색감도 금방 나고 또 금방 이뻐지기도 하고 그래요. 이렇게 이쁘게 모닝뷰라고 이름표도 붙여주고. 잘 안 보이죠?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뒤에 붙여야지. 가슴에 코찔찔 손수건 다는 것도 아니고, 그죠? 어떻습니까? 예쁩니까? 예쁘죠? 제 눈엔 예쁩니다. 아, 다육이 식물 이뻐하시는 분들은 다 이쁘다고 하실 것 같아요. 오늘은 모닝뷰 집갈이었습니다. 아,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